아우 힘들어. 내일 악녀님이랑 에버랜드 가요. 요. 아 뭐 악녀 방송 보고 있잖아. 아카 악녀 하이라는 뜻. 아카 악녀 할 짓 없어서 내 방송 보고 있냐는 뜻. 제발 딴 거 보라는 뜻. 근데 제가 내일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. 깜짝 선물 무엇이냐, 바로 편의점에서 산 핫팩. 따뜻한 핫팩. 내일 추울 거거든요 분명히. 이런 세심한 신경 쓸 줄 아는 이런 어마무시한 운동적인 따뜻한 핫팩을 사다 주는 남자가 어딨어. 내일 분명 졸라 추울 거거든. 내일 에버랜드 가면 깜짝 선물 말했다고 지금 깜짝 놀랐을 거예요. 어디 가시나 봐요 내일. 아 나 님 안 가도 에버랜드 혼자라도 갈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혼자라도 갈 거예요. 저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. 이건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수고. 아 왜 그래 자꾸. 어 왔다 전화 왔다. 금은 안 갔을걸. 여보세요? 네 뭐요? 아니 핫팩 준비했어요. 핫팩 짜잔. 와 진짜 감동이야. 심지어 핫팩 무려 대절조. 왔어요. 진짜 대박이다. 대용량 1박 2일 핫팩. 와 진짜 대박. 계절조. 와 진짜 사람 많을라나? 아 근데 밤에 되면 사람 많을 것 같긴 해. 밤에 사람 졸라 많은 것 같긴 하다. 밤에는 사람 많을 것 같다. 밤에 막 이상한 그거 할까요? 그 뭐 할로윈이니까 페스티벌과 그런 거 하겠지. 뭐 뭐냐 그 막 예쁜 언니들이 왜 들어가. 아 뭐 뭐라 있는데 이거. 민망한 단어 크게 말하기. 만약에 내일 에버랜드 가시는 분들. 하자 저녁에. 내일 에버랜드 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이요? 뭐 꼬추거리면 꼬추요? 좀 더 자세히 하죠. 뭐 음경하죠. 음경. 아 음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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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와서 악수 한번 해주고 가시면 됩니다. 음경. 꼬추. 음식도 되게 많다. 다 하고자. 꽁꽁, 다 하고자. 꽁꽁 호박 유형 커피 귀엽다. 호박 모양 얼음 귀엽다. 어디? 어디서 뭐야? 계속 내리다 보면은 블러드 맥주. 무슨 맛일까? 블러드 맥주. 근데 별로 맛은 없을 것 같아. 블러드 맥주? 너무 달 것 같아. 왜? 나빠. 한번 맛보자. 너무 달아 보여.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달 것 같지. 눈알 레이드. 눈알이 뭐? 저는 순두부가 먹고 싶어요. 아, 아니에요 치킨 플래터 먹고 싶어요. 저 이거 먹고 싶어요. 이거 먹으러 가요 저희. 네?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매지 같은 놈. 아 매직타워 볶음밥도 먹고 싶어요. 호박 아줌마에. 언니님. 네 이거 먹고 싶어요. 밥을 먹고 들어가죠 그냥. 안돼 안돼. 밖에 뷔페 같은 데서 밥 하나 먹고 들어가죠. 애슐리 이런 데서. 아 안돼요. 저희 이 매콤 닭강 정도 먹어요. 대신에 조건이 있잖아요. 먼저? 티 익스프레스를 타야 돼요. 그러지 않고서 전 여기 중에 단 한 개도 타지 않겠어요. 와 존나 너무. 진짜 입꼬리 진짜 그냥 수평. 에버랜드 들어갔는데 막. 입꼬리가 정말 수평을 잃을 거니까요. 180도 수평을 잃을 테니까요. 그 수평을 님이 꺾느냐 마냐, 아래로 꺾이느냐 위로 꺾이느냐 님이 잘렸거든요. 님을 목을 꺾을 순 없을까요? 님 목을 꺾고 싶은데요? 안 돼요. 아 니는 모가지를 꺾고 싶은데? 그날 전 표정 이럴 거예요. 이러다가 어떻게 티익스프레스 타는 순간 안 타는 순간 그 전까진 이거예요. 혼자 타시면 되잖아요. 예? 저 진짜 무서워요. 진짜 무서워. 정말 무서운데. 잘 탈 자신이 없는데. 어 저 막 토해서 집 가고 싶다는 어떻게. 제가 롯데월드에서 나머지는 다 타는데 예. 자유로운 수위 한 번만 타보자 그랬어 친구가 들어가서. 제가 자유로운 수위를
갔다? 멀미가 너무 나는 거야. 토할 것 같은 거야. 그럼 저 저희 집 갔어요. 악님 그럼 거기 앉아 계시면 돼요. 저도 열심히 또 타고 올게요. 그럼. 나쁜 새끼! 나랑 왜 가는 거야 너? 너랑 왜 가니? 어? 혼자 가기 창피해서. 근데 혼자 타면은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? 혼자 가는 거랑? 아 그래도 내려오면 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. 친구 있는 척이라도 할 수 있어서? 그쵸. 아 한번 타봐요. 괜찮아요. 안 죽어. 사람 절대 안 죽어요. 아 나 진짜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놀이공원 타다 죽은 사람은 진짜 손에 꼽아요. 전 세계적으로 진짜 손에 꼽아. 우리나라 아 진짜 나 죽으면 진짜 진짜 하루에는 정말 인명사고 많이 나잖아요. 막 뭐 불 나는 것도 있고 막 뭐 교통사고도 있고 막 엄청 많이 다치는데 놀이공원 안 다쳐요 정말. 진짜로 진짜 일주일에 한 명 다칠까 말까 하면 많이 다치는 거고 아마. 나 정말 뭐 내 주위 사람이 뭐 놀이공원 타다가 놀이기구 타다가 막 죽었다 이런 사람 본 적 없어. 롯데월드는 죽었죠. 그쵸. 롯데월드에 하나 죽은 사고가 있었죠. 하지만 에버랜드는 없습니다. 롯데 몰라 옛날에? 옛날에 그 아틀란티스인가? 아틀란티스인가 그거 머리카락 껴가지고 막 하나 뭐. 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. 왜요? 내일 할로윈이라서 내일 가면 많을 텐데 그런 거 좀비 이런 거 많을 텐데. 아니 좀비는 많은데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. 에버랜드 스쿠터. 스쿠터 타고 간다는 건데 저거는? 딴 거 보고 있어요. 아 신나. 와 캐리비안 베이. 야 너 지금 뭐 보냐? 님 지금 비키니 보죠? 야 뭐 하세요 지금? 에버랜드 스쿠터 타는 차!